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BSK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맥해님. 저의 첫 덕질의 시작은 초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좋아한 PC 게임 굿즈를 제가 제작을 맡기기도 했었습니다. 사겸에다가 굿즈를 제작을 했다고 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바로 덕질을 한 PC 게임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혼 문제도 있고, 이혼 문제? 결혼을 하셨는데 이혼을 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술에 빠져 살던 20대 중반 때 병원에서 친형을 통해 알게 된 데이터 라이브 이 애니 덕에 퇴원 후 술을 덜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대에 좀 일찍 결혼을 하셨는데 이혼을 해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돼서 거기서 데이터 라이브 애니를 보시고 술을 좀덜 마시게 되었다고, 애니를 통해서 치유를 받으셨다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덕질은 5등분의 친구 나카노 미쿠입니다. 여친 빌리겠습니다. 이 애니에 나오는 주인공 미즈하라 치즈로와 치즈로의 성우인 아마미야 소라님까지 정말 정말 팬이고 꼭 당첨 한 번이라도 되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품으로 내보냈던 미즈하라 치즈로 바니걸 피규어의 성우분이신 아마미야 소라님의 팬이셔가지고 이 경품 피규어를 한번 당첨받고 싶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저의 기국인 글은 이만 마치고 맥해TV 만세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데이터 라이브의 야토가미 토카 안경 닦기 정도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배경 화면으로 보이는데 나카노 미쿠의 신부 복장 그런 일러스트가 들어가 계십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라이브의 이런 포스터와 함께 에코백으로 이건 아마 디자인 사제 회사에다가 좀 제작을 맡기신 것 같은데 이런 거랑 이제 오리가미에 이런 테피스트리까지 소장을 하고 계시고요. 이거는 에코백인가요? 템페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작품에 어떤 캐릭터인지 몰라도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게임 속의 캐릭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나카노 미쿠 포스터와 아크릴 스탠드 피규어와 함께 본인이 받으신 상장, 태권도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상장인 것 같은데, 은근히 묘하게 자신의 상장도 자랑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사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처음에는 어렸을 때부터 꼭돈 벌면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19년도부터 조금씩 구매를 했는데, 지금 보니 이만큼 쌓여 있네요. 주력은 핫토이 쪽인데, 어렸을 때 가난해서 레고를 많이 못산게 많이 남아 있었어가지고 레고도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레고를 좀 많이 모았었는데 지금은 다 어디로 갔는지 엄마가 버렸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장식장 사는 것도 아끼고 있어서 추가 장식장은 못 사고 있고 다른 방 한쪽 구석으로 박스나 아직 전시 못한 것들을 모아 놓았네요. 맥해님 오픈톡방에서 보다 보니 요즘은 미소녀 쪽으로 많이 뽐뿌가 와서 제 지갑이 죽으려고 합니다. 살면서 이런 이벤트 참여를 안 해봐서 급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잘 보고 있고요. 1월 끝나가지만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성장하시는 맥해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총총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이 진아님. 자, 사진을 한번 만나보시면은요, 이분이 아마 루니트 장식장을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분도 스펙트럼이 좀 넓으신 것 같아요. 이쪽을 보시면, 페이트 관련 넨드로이드와 길가메시 피그마, 그리고 코드기어스의 란슬로 날비오 액션 피규어를 모으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안톤, 던전 앤 파이터의 안톤 피규어,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의 범블비, 그 다음에 아이언맨, 닥터 스트레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핫토이 쪽을 좀 주력으로 모으시는 것 같은데, 좀 다른 사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방한 켠에 좀 자신이 개봉하지 않았던 그런 박스들을 좀 쌓아두신 모습과 함께, 오, 이거는 좀 많이 되게 고급져 보이는데, 비싸 보이는데, 트랜스포머의 그림록이랑 헐크버스터, 잭스페로우랑, 그다음에 다른 핫토이 피규어들을 많이 모아두셨고요. 일단 방 자체가 굉장히 은은해 보여가지고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좋아 보이는, 오! 우와! 우와, 이분 뭐지? 우와, 야, 방 봐! 이 방은 진짜 저의 워너비 방인데요? 방 하나가 완전 박물관인데? 아니, 장식장을 못 샀다고 하시는데, 이거 장식장 살 필요가 없으신데 엄청나게 많이 모으셨는데? 와, 지금, 보이는 장식장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18개가 있어! 우와, 이분 뭐지? 뭐 부자인가? 집도 나무로 돼서 주택에 사시는 모양인데, 지금 사진이 이것밖에 없거든요? 더 있다, 더 있다.
더 있다, 더 있다, 더 있다. 이야, 지금 이 공간이 아마 요 안쪽 공간인 것 같은데, 야, 이 안에 루니트 자식장을 아주 그냥 층을 쌓아 놓으셨구나. 아까 말씀하신 레고를 이쪽에 전시를 하신 것 같아. 이게 아마 레고일 거고, 그 다음에 핫토이 관련 피규어들이 여기에 쫙 진열이 되어 있는데, 레진 피규어도 좀 살짝 보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야, 이분은 뭐 그냥 박물관 수준이네. 완전 남자의 워너비인데, 이거는. 이렇게 핫토이도 다 모으셨고, 트랜스포, 이거는 굉장히 비싼 부류의 그, 프라임 원급 아닌가? 뭐 그런, 여기에 또 헐크버스터도 있으시고, 와. 이야, 이 컴퓨터 옆에, 아르토리아 펜드라곤 랜서, 그 다음에 잔다르크 헐터 드레스 버전, 가오가이거에, 야. 와, 이거, 참, 진짜 덕질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방을 진짜 너무 잘 꾸미세요. 아, 너무 부러운데 이거는? 아, 내 워너비인데? 자, 다음은 구독자 유시현님, 닉네임 공백으로 쓰시는 유시현님께서 보내신 사연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담지 않으셨고요.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본인이 직접 촬영도 하시고 직접 편집도 하신 자작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죠. 바로 저희 집에 어떤 굿즈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여기에 고슴도치 진짜 같은 고슴도치 피규어가 있는데 지금 야행성이니까 어두워서 집에 들어가서 안 보이네요. 디럭스본이 아니라서 하얀색이에요. 이게 빠르게 훑어보면은 여기에 그 전함 비스마르크 전함이 있고 그 앞에 RC 헬기가 두대 있는 거 보입니다. 여기엔 RC 공룡이 있고요. 이거는 일본 갔을 때산 것들. 산거 이렇게, 산거 하나 있고, 얘도 유니버셜에서 산거 있고요. 좀 이동. 얘 건담이 있는데, 여기 장식장 옮기다가 천장에 불이 쳐가지고 다 박살이 났습니다. 이거 말고 MG가 여러 개더 있는데, 이사를 하고 나서 아직 3년 동안 안 꺼냈어요. 여기는 타이타닉 프라모델. 이건 옛날에 어디서 치킨 먹었을 때 받았던 거고, 여기에 독일 탱크랑, 여기는 이스라엘 탱크, 프라모델 있고요, 이렇게. 여기는 조그마한 애들. 얘도 조그마한 것들. 이렇게 탱크가 보이고요. 또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자동차 다이캐스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다이캐스트가, 여기가 이문 같은 거다 열리는데 여기에 페라리 FXXK 이게 람보르기니 센테나리오 이거는 포르쉐 918 스파이더 여기에는 라이카 나이퍼 스포트 다이캐스트가 있습니다. 또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렇게 세대 이런 식으로 이 뭐였지? 팬텀, 호넷, 이글 이렇게 있어요. 프라모델이 다 엄청 오래돼서 좀 오래된 티가 나는데 또한칸 내려가면은 여기 또 있어요 자동차가. 여기 보면 아벤이 있고요. 레벤톤이 있습니다. 또 조그마한 것들 여기 밑에도 있고 여기에는 아우디 A6 RC가 있고요. 여기는 보트 RC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여기에 사이카노 콜라보 카페에 있던 그 뭐냐 메구미 포스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각종 아크릴 스탠드들 사이카노랑 밴드룸에 란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콜라보 카페 때 있던 메구미 아크릴 스탠드랑 AGF에서 산 아야 아크릴 스탠드가 아니고 액자죠? 액자가 있고 이거는 이게 좀 사촌이 집에 왔을 때좀 괴롭혀가지고 얘를 이렇게 너덜너덜해요. 그래도 다행히 이 새거 하나 더 있습니다. 새 그래서 여러 개를 사야 되는 거고 항상 여러 개 사세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또 사회 간호, 극장판 특전이랑 각종 굿즈들이 또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모이는데 다 모으는데 고생을 좀 했죠. 여기에는 바로 날씨 아이 특전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다 하나 빼고 다 메가박스 특전이고요. 이게 1주차 빼고 나머지 특전, 그 특별 상영의 특전까지 다 모았는데 1주차 딱 하나가 없는 게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 꼽사리, 이걸 뭐라고 하지? 티켓? 스페셜 티켓이라고 하나? 미래의 미라이 보고 받은 거 있고요. 이렇게 쭉 여기로 가면은 여기는 이렇게 바이올렛 에버가든 특전이 이렇게 보입니다. 바이올렛 에버가든 옛날에 샀던 비비탄이 있고요. 여기에는 보시면 피규어 박스랑 전에 그 경매에서 샀던 러버 스트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경매에서 샀던 램 대형 아크릴 스탠드가 하나 있고요. 여기로 보면 피규어가 또 이렇게 있어요. 날씨야, 이 쿠스마일 날씨 피규어랑 새가 매곰이랑 옆에 러브라이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맥키님한테 받았었어요. 사은품으로. 제 남캐가 긴 토끼랑 사이타마가 있는데 어디 건지는 까먹었네요. 빨리 팔고 싶은데 남캐는 안팔것 같아서. 이 보면은 이렇게 맥스 팩토리 LED가 보이고요. 그 오른쪽에 맥스 팩토리 매구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낸도 뱅드림의 아리사가 있고요. 여기도 맥캣님 그 이벤트에서 받은 타이토 미쿠가 있고 여기에는 애니플렉스 매구미가 있습니다. 또 고토부키야 1호화 거 있고요. 또 보면은 이것도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또 하나가 있는 게 여기를 보면은 자전거가 있습니다. 취미로 타는 로드바이크가 한대 있어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마지막 게 제일 퀄리티가 좋아요. 판다고 하면 이게 제일 비싸겠죠? 제일 비싼 게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여가지고 여기 보면 강아지 피규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 잘 움직이고 이렇게 보들보들하고 진짜 같아요 이거.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집 굿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시연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을 한번 감상을 해봤는데, 다른 분들과는 달리 본인이 직접 촬영을 하면서 덕질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상대적으로 제가 좀 많이 편해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본인이 키우시는 고슴도치랑 강아지, 그리고 경품 피규어랑 아크릴 스탠드, 경매에서 낙찰 받으신 물건들이랑 이벤트로, 채널 이벤트로 받으신 물건들도 잘 소개를 해 주셨고요. 특히나 맥스 팩토리 LED랑 맥스 팩토리 매구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구매를 해서 리뷰를 해볼까 하다가 지금 좀 값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리뷰를 못하고 있는데, 아, 그두 개를 가지고 계시다니 너무 부럽습니다. 자, 다음은 장현진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맥해님. 창원에 사는 원피스 덕후 중한 사람입니다. 아, 더 원피스 덕후이시구나. 덕질 자랑 대회를 하신다고 하시길래 슬며시 참가해보고 싶어서 참가해봅니다. 원피스를 엄청 좋아해서 조금씩 조금씩 수집한 게 이렇게 모이게 됐네요. 원피스 피규어를 모으게 된 계기는 롯데리아에서 원피스 피규어를 사은품으로 줄 때, 아, 롯데리아에서 원피스를 사은품으로 줄 때가 있었나요? 그때부터 하나하나씩 수집하다 보니 이뻐서 레진까지, 야. 또 레진까지 손을 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귀메달 칼날에 빠져서 귀칼까지 수집하게 됐습니다. 인정합니다. 귀칼 인정합니다. 자, 라고 하시면서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영상을 조금 급하게 찍은 감이 없지 않아 있으셔서 제가 좀 임의대로 편집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보아앤콕 레진 피규어랑 아 비비랑 캬루
내 동료가 되라 포즈, 그 다음에 드림조로랑 지안케 랭고쿠, F3 로빈까지. 오, 굉장히 좀 괜찮은 제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원피스를 위주로 많이 모셨다고 하시니까 좀 원피스 경품 피규어도 많이 보이고 상당히 유명했던 라인들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일단 루피랑 뭐 스모커랑 경품 피규어가 굉장히 많이 좀 깔려져 있고, 그 위로 이제 레진 피규어들까지 많이 모으신 걸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렉 장식장에다가 장식을 하고 계시고요. 방금 장식장이 좀 많이 지나간 것 같은데, 일단 이쪽은 아마 아츠제로 라인을 좀 모으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은 제 상층이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 밑으로 좀 나미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아, 역해 라인 상당히 부럽습니다. 나미들을 이렇게 쫙잘 모으셨고요. 바로 그 옆은 이제 보아 행콩 라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도 딱 가운데가 보이게끔 그 밑으로 MT 행콩, 그 다음에 검은 수염 레진, 아포칼립스 에이스, 카타쿠리는 POP인가요? 그 다음에 스네이크맨에다가, 진짜 좀 돈을 꽤 많이 쓰셨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단 모으신 게 F3 로우 레진 피규어, 그 다음에 흰 수염이 아카이누 그냥 후려 패고 있는 레진 피규어랑 같이, 이 밑은 흰 수염에, 오, 야, 이거, 오, 잭슨 후인 수염, 야, 이 비싼 걸 갖다가, 오, 야, 전시장이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 옆에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아마 POP 라인에 많이 모으신 것 같아요. 스트롱월드, 일단 영상이랑 그 옆에, 반가운 PPS, 우리 역해 라인, 피규어들이 많이 모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이 반프레스토 진 라인, 청바지 색으로 입다고 해서 진 라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이것도 아츠제어로 보이는데, 뭐 20주년, 5주년 이런 식으로 많이 모은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그 밑에 조로 레진 피규어, 레진 파츠와 같이 POP, 맥시멈 POP 두 가지 종류. 그 다음에 역시 원피스 피규어가 이렇게 많이 모아져 있고요. 장식장을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꽉찬 느낌이 들도록 많이 넣어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우, 자, 이렇게 장식장을 하나, 둘, 세 개를 전부 다 돌아가면서 촬영을 해 주셨는데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장현진님께서 보내주신 영상 아주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마준형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실 피규어 하나하나에 사연이 많고 자랑할 것도 많지만, 자랑할 게 많으시다고 하십니다. 그냥 최애캐였던 우타 피규어들과 사이카노 외전 우타 루트인 사랑하는 메트로놈 모은 거 보내봅니다. 아, 모으신 게좀 많으신데 그 중에서도 최애캐인 우타 피규어와 그 작품의 소설책만 보내주신다고 하십니다. 메트로놈에서는 우타만 잔뜩 나와서 우타 찐팬이라면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시면서 사진을 두장 보내주셨는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우타 피규어 두 개와 동시에 뒤에 이렇게 우타의 일러스트 카드가 총세 장이 놓여져 있습니다. 두개 다, 이게 아마 기모노 스타일이 애니플렉스에서 발매를 한 피규어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구스마일에서 제가 리뷰를 했었던 우타 비키니 버전 피규어가 되겠는데, 그 뒤에 있는 것은 뭐 SL 코믹스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책을 구입하면 주는 특전 일러스트 카드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원치 않은 그늘을 위한 육상 방법, 사랑하는 메트로놈, 사이카노 작중 내에서 우타하 캐릭터가 이제 소설가로서 집필을 한 책이 바로 이 책의 스토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총 1권에서 10권까지 모아져 있고요. 바로 그 앞에는 갓 NL 미니 피규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준영님께서 보내주신 최애캐 콜렉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좀더 많은 자랑거리를 보내주셔도 괜찮으니까 또 한번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구독자이신 제니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이름에서 보이는 것처럼 제니츠가 최애인 제니츠입니다. 사는 곳은 포항이고 30대 성인입니다. 그리고 역대 최고의 애니인 귀멸의 칼날을 제일 좋아하고요. 이 애니를 통해서 처음으로 덕질을 시작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피규어를 사 보았습니다. 아, 귀칼로 입덕을 하셔서 귀칼 피규어로 처음 덕질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OEM 피규어로 시작해서 반프도 모으다가 이제는 애니플렉스 피규어 그리고 여러 가지 굿즈들도 모으기 시작했고, 현재는 레진 피규어도 구매하고 장식장도 구매하게 되었네요. 좀 스피드하게 덕질을 좀 늘려가신 모양으로 보이는데요. 너무 사랑하는 애니고 그중 너무 좋아하는 제니츠인데, 처음으로 접하게 된 계기는 우연히 SNS를 구경하다가 제니츠의 짧은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울보 같던 제니츠가 갑자기 잠이 들면서 분위기가 반전되는데, 그때 쓰는 그 기술, 카미나리노 코큐, 다이치노 카타,
특히 거매절에서 보여주었던 병력이성 유견은 정말 멋진 장면. 아, 인정합니다. 병력이성 유견은 진짜 애니메이션이 표현을 너무 잘해줬어요. 누구나 이 명장면을 보고 귀멸의 칼날에 제니츠에 입덕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니츠를 얼마나 좋아하냐 하면 제니츠의 첫 레진이라고 할수 있는 PT 제니츠를 기대감으로 개봉을 했는데 파손이 되어서, 아이고, 또 레진은 파손이 좀잘 나거든요. 파손이 되어서 수리를 맡겼는데 제가 사는 곳이 포항인데 서울까지 수리를 맡겨서 또 배송이 오면서 또 파손이 나고 또 다시 보내고 수리를 하고 오는 과정에서 또 아이고 벌써 파손만 3번이 났어요. 그래서 총 3번의 수리 끝에 결국 차를 타고 서울까지 가서 찾아왔습니다. 총 수리비, 기름과 톨비 등등 20만 원 가까이 썼네요. 오고 가면서 작은 차 사고도 났었고요. 아이고. 이 제니츠 레진 피규어 하나를 구하시면서 엄청 많은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집에 전시를 하면서 너무 멋진 제니츠 모습을 보며 고생한 마음이 싹 사라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에 국내에 곧 개봉하게 될 귀멸의 칼날 극장판. 지금 촬영하는 이 당시에는 이미 개봉을 한 상태죠. 무한열차 편에서 사실상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렌고쿠를 차에로 좋아합니다. 아, 제니츠를 최애, 그 다음에 렌고쿠를 차에. 저는 원작까지 다 봤는데, 원작 혹은 이번에 개봉하게 될 극장판을 보게 되신다면, 누구나 빗주, 렌고쿠상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극장판에서도 우리 렌고쿠님을 많이 좋아하게 될것 같아, 귀덕으로서 가슴이 뿌듯하고 웅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도 귀멸의 칼날 극장판, 무한열차 편의 성공적인 개봉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맥켄님, 올해는 3천을 넘어서 5천, 아니 10,000명 구독자가 생기는 행복한 한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매케TV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셨네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보고 계신 게 아까 제니츠님께서 말씀하신 파손이 3번이나 났었던 PT 제니츠 레진 피겨가 되겠습니다. 지금 눈에 이게 LED가 들어온 건가요? 눈이 굉장히 반짝반짝한데 그리고 이게 하연의 오 루이의 가족 중 하나였던 아들거미의 모가지가 잘려나가는 모습과 함께 오! 이게 LED가 들어온 거구나. 이게 이 방에 불을 끄고 그 다음에 LED를 켜니까 뒤에 이 달의 이 LED랑 제니츠의 이 눈. 아, 이거 진짜 이 레진 피겨는 LED가 들어오는 게또 묘미거든요. 자, 그 다음에 레즈코의 테피스트리. 이게 아마 시사 크기로 굉장히 클 텐데. 그 다음에 장식장에다가 이렇게 귀멸의 칼날. 지주님, 이렇게 지주 기둥 라인과 함께 자그마하게 캡슐과 차 토이, 미칼 피겨를 모아놨고요. 바로 그 밑에는 레진 피겨, XZ, 네즈코 피겨와 함께 네즈코의 넨드로이드와 네즈코 제일복권. 이 친구는 제가 지난번에도 리뷰를 한번 했었죠. 그 다음에 야, 이게 제니츠의 전당인데 굉장히 제니츠가 많습니다. 바로 이 아까 소개했던 장식장의 바로 위층 같은데 일단 메가하우스의 손바닥 제니츠랑 이게 애니플렉스 제니츠인가요? 제니츠 피겨랑 아크릴, 카드, 캡슐과 차토이 제니츠를 진짜 종류별로 다 모으셨어요. 자, 그 다음 위층이 그냥 전체적으로 모아놓은 반프레스토 귀칼라인이랑 피규어 아트 제로에 물의 호흡을 사용하는 탄지로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사진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차의 케인 렌고쿠상의 레진 피규어를 이렇게 전시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옆에는 제가 리뷰했었던 제일복권 렌고쿠도 보이고 있고요. 그 옆에도 이렇게 렌고쿠의 여러 가지 굿즈들도 많이 모아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극장판이 저도 보고 왔는데 정말 재밌는 애니메이션 극장판이고요.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얼른 가서 로시 CGV 메가박스 어디 가셔도 있으니까 꼭 한번 감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일본 여행에서 네이티브 스즈키 미르깃을 사게 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아, 일본 여행을 가셨을 때 처음으로 사신 게 네이티브의 성인 피규어. 덕질은 15년 가까이 되었지만 부모님은 그다지 좋아하시는 편이 아니라서 안 모으고 보관해 두겠다고 말한 지 10년 가까이 벽장에는 부모님께서 모르시는 컬렉션이 쌓이고 있는데 아, 부모님께 비밀로 하고 벽장에다가 그냥 쌓아만 놓고 계신 모양이에요. 초고밀도의 테트리스를 위해 노력합니다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보내주신 사진을 살펴보면 말 그대로 정말 벽장이 하나 있는데 이 벽장을 열어보게 되면은 와, 이 테트리스 실력이
엄청 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두 장을 보내주셨거든요. 일단 보시면은 뭐 엄청 많아요. 랜드로이서부터 스케이버, 성인 피규어에 뭐 다른 굿즈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 뭐 종류가 엄청난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걸 지금 부모님이 모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야, 옆에 이 문짱에는 뭐 유희왕 카드도 블랙 매지션이랑 블랙 매지션 걸이랑 요즘 확대를 시켜보면은 네, 유희왕 카드, 블랙 매지션 걸만 지금 몇 장이 9장에 있으시네. 그 옆에도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자, 위에서부터 카구야 사마 넨드로이드랑, 그 다음에 무슨 메이드로 보이는 성인 피규어가 하나, 카토 메구미 애니플렉스 피규어, 스트롱, 제조사에서 만든 키즈나 아이, 그 다음에 플럼사에서 제조한 아이돌 마스터, 구스마일에서 제조한 LED, 패싸의 미나세 이오리, 그 다음에 하츠코이 리본이랑 겉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부에도 좀 굉장히 많은 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야, 이거 비밀 엄수하시느라고 여기다가 전시가 돼야 되는데, 전시를 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이렇게 비밀스러운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